아, 오늘 제가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우리 이상구 교수님하고 한참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20세기 초에 이상설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통에 지금 우리가 아직 그 필드 메달을 못 내고 있지. 아마 나라를 잃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가 충분히 필드 메달을 낼 수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시작한 건 한 8년, 9년쯤 되고요. 1999년에 제가 아헨 대학에 1년 가 있으면서 이제부터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선 물리학자에 대한 이 제니얼로지를 책으로 하나 2005년에 냈고요. 그 책을 내고 나서부터 이제 2006년, 7년, 8년 지금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고가 다 돼서 아마 내년쯤 지금 싱가포르에서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도저히 한 시간 내에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숫자가 German School of the French까지 쭉 해서 이제 아메리칸 한국 학자도 몇 명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우선 이제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뭐 여러분들 수학자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제 수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했고요. 뭐 로저 베이컨 이런 사람까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네. 그 뭐 칼 가우스가 얘기한 건 여러분인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이제 이 갈릴레오가 얘기한 거는 이것도 아마 아셨을 텐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순수학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이용이 어디 되는지 뭐 관심이 별로 없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로바첩스키 얘기처럼 아무리 그 앱스트랙트한 수학이라도 언젠가는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0년 전에 베셀이 그 베셀 펑션을 만들 때 그것이 웨이브 가이드, 실린드리칼 웨이브 가이드의 전자파가 진행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베셀 펑션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도 못 했더라고요. 그때는 전자파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순전히 천체의 운동을 미분방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베셀 펑션이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웨이브 가이드 내에 전파에 거기에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 중에서 이제 뭐 토포로지의 이제 그래프 시어리는 이제 또 우리 네트워크라는 학문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수로는 뭐 암호론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뭐 몇 가지를 빼놓고는 뭐 사실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많이 수학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런 모임에 갈 때마다 왜 공과대학 교수가 뭐 수학 문헌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물론 공과대학에서도 이제 그 하드웨어 중심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학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전자파를 연구한다든가 통신 이론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동제어 이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매일 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매일 하는 게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하고 미분방정식하고 복소함수론 그 세 가지를 이제 맨날 쓰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그 전체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한 750명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미국이 제일 많고요. 275명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19세기 초반에는 이제 프랑스 수학이 단연 세계 제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20세기 한 1930년 초까지 독일이 이제 압도적이었는데 그 필드 메달 숫자를 보면 미국은 13이고요 프랑스가 9이고
러시아가 이제 요 한 사람 이제 페렐만이 거부한 것까지 하면 여덟이 된다고요. 무려. 그리고 이제 영국이 여섯. 그 다음에 뭐 맨 하나 뭐 전부 이렇죠. 이제 일본이 셋이고, 벨지움이 둘이고 뭐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걸 해놨습니다. 물론 뭐 중국은, 물론 중국의 유명한 수학자들이 있지만 이제 중국 시민으로서 이제 필드 메달 받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해놨지만은. 이것도 뭐 이제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삼각함수 같은 건 벌써 전에 그러니까 1464년에 삼각함수 책이 처음 나왔답니다. 이제 그 전에도 아랍 사람들은 삼각함수를 썼고 그 이미지너리 넘버는 1572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나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로가리즘은 존 나피어스 그 에딘바라를 가니까 존 나피어 유니버시티가 있더라고요. 그 나피어가 그쪽 사람인 모양이에요. 칼큘러스는 뭐 다 아시는 거고, 페르마 정리 다 아시는 거고, 미분방 정식은 처음으로 이제 그 아마 책처럼 나온 거는 베르눌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프로바빌리티 티어리, 크레이머스 룰 뭐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건 빨리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750명에 대한 얘기를 뭐 도저히 다 할 수도 없고. 그 중에 중요한 사람 얘기만 할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수학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 한 10명 정도를 우선 골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본트리아긴인데 러시아 사람 본트리아긴은 이제 우리 전자공학에서 이제 자동제어의 이론에서 소위 맥시멈 프린시플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그러니까 칼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뿐 아니라 이제 그 아주 고등 수학을 이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폰트리아기는 14살 때 이제 사고로 눈을 잃었죠. 이제 눈을 못 보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수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수학책을 이렇게 읽어줘서 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가령 뭐 이렇게 유니언 뭐 인터섹션 이것도 몰라요. 그 말도. 그러니까 이제 보고선 유니언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말로 설명해주고 인터섹션은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또 외국어를 모르니까 또 외국어를 배웠대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어머니가 읽어주는 거를 듣고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오토 브루멘탈이라는 사람인데 브루멘탈은 이제 그 유명한 힐버트의 첫 번째 학생입니다. 힐버트의 첫 번째 학생인데 아헨 공대에 이제 오래 있으면서 아마 독일 수학회 회장까지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장을 잃고 네덜란드로 이제 그 보내줬어요. 강제로. 근데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 또 수학자, 그 유태인 수학자하고 둘이서만 한 1년 이상을 세미나를 했대요. 둘이서, 단둘이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지금도 아헨 공대에 가면 그 본관에 이렇게 현관에 딱 2층에 올라가면 거기에 브루멘탈의 그 프라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 장 루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에 포로가 돼가지고 오스트리아인가 어딘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수학자들끼리 말하자면 지하 대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수학을 연구를 했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자기는 사실 유체역학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는데도 자기는 유체역학은 모른다. 난 토폴로지 하는 사람이다. 유체역학을 안다 그러면 이제 독일 해군이 데려다가 이제 그 써먹을까봐 모른다고 하고 토폴로지를 연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때의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냈죠. 그리고 이제 콜리지 드 프랑스의 교수가 되고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런 연구를 계속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코에 이렇게 이제 이걸 막았죠. 이 이유는 이분이 이제 가스통 줄리아인데 1차 대전 때 이제 폭격에 맞아서 이제 코가 없어졌어요. 코가 없어져가지고 입원을 해서 이제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계속 수학을 생각했어요. 수학을 생각하고 이제 퇴원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논문을 써가지고 지금도 줄리아 세트라는 그런 것이 이제 그 활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다 아시듯이 바나칸, 바나칸입니다. 이제 바나칸은 참 그 스테판 바나칸은 아주 불행한 그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이제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길러질 못하고 이제 어느 친척 집에 이렇게 맡겨져 가지고 이제 길러졌는데 그 친척 집에서 이제 그 프랑스 가정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막 그 막노동하고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또 계속 수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소속되어 있지만 르보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르보프가 이제 그 당시에는 폴란드가 그땐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차 대전 전에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일부는 러시아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오스트리아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독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르보프라는 도시가, 오스트리아 그쪽에 소속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쪽이 이제, 굉장히 수학이 많이 발전됐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을 하면서 이제 공원에서 이제 친구하고 수학 얘기를 하고 있은 거죠. 그때 이제 지나가던 슈타인하우스라는 폴란드 그 수학자가 그 말을 듣고선 가가지고,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수학을 많이 알고 자기가 그 슈타인하우스가 몇 년 동안 못 풀던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며칠 후에 깨끗하게 풀어가지고 왔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교수가 그 바나하를 대학에 불러가지고 이제 결국 학위를 마치도록 한 거죠. 거기 르보프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이제 그 폴란드 수학은 바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1918년서부터 1939년까지 21년 동안이 폴란드 수학의 아주 전성시대였죠. 그때 이제 거의 모든 많은 그, 업적이 나왔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안토니 지그문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길렀죠. 이제 거기서 뭐 필드 메달리스트 나오고 뭐 엘리아 슈타인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길러낸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수학이 미국에 굉장한 나라는 작지만 굉장한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나하죠. 근데 이 사람은 불행히도 이제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이제 잡혀가지고 어떤 수모를 당했냐면 독일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서 생기는 이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를 잔뜩 이제 이 사람 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몸이 이를 피드하는 그런 역할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병이 걸려서 결국 4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올가 타우스키 토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서는 그 런던 영국에 가서 저 그 존 토드라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존 토드라는 사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둘이 다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했고 나이도 비슷해서 아주 혼동했는데 다른 존 토드는 라저 펜로우스의 선생이고 이 사람은 아이리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라저 펜로스의 선생인 존 토드가 아닌 다른 존 토드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수학을 논의를 하는데 그때 막 나치스 공군이 와가지고 런던을 폭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두 사람이 계속 수학을
논의를 해서 결국 논문도 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 다 칼텍 교수가 됐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칼텍 교수가 됐습니다. 아, 뭐 존 내쉬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테니까 그 저, 유명한 이제 영화로도 저게 돼 있고 그 게임 시어리 해서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내용 다 아실 테니까 이제 저거 하고 뭐 아벨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 더 잘 아실 테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솔로몬 레프시츠 이제 그 이 사람은 원래 러시아에서 태어났죠.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공부는 또 프랑스에 가서 했죠. 프랑스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와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그만 팔을, 손을 두 개를 다 잘랐죠. 손, 사고로 이 손 두 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도 좀, 아, 사진 안 나오는구나. 그, 보면은 여기다 이제 이렇게 까만 장갑을 끼고 있죠, 항상. 까만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 의족이 발달되질 못해서 이걸 제대로 못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없대요. 이걸 돌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문을 열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조교가 여기 이 사이에다가 저 분필을 하나 꽂아준대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고 저녁 때는 이제 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도 그, 아, 우선 토포로지란 말 자체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 전까지는 아날리시스 시츠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토포로지란 말 자체를 솔로몬 레프셔츠가 만들었는데, 그쪽 그, 캔사스 지방에 있다가, 프린스턴에 부교수로 왔죠. 사실. 처음엔 부교수로 왔다가 나중에 정교수 되면서 1940년대에서부터 50년대까지 프린스턴을 이끌었죠.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베브렌이라는 사람이, 프린스턴의 수학을 재벌했고, 근데 그 베브렌이나 조지 볼코프는 다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죠. 시카고에서 E.H. 무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볼코프는 하버드대 수학을 올리고, 베브렌은 또, 프린스턴의 수학을 올리고, 나중에 베브렌은 또, Institute for Advanced Study로 갔지만,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제 그 프린스턴 수학이 아주 엄청난 그, 발전을 하게 됐죠. 물론 지금도 뭐 프린스턴 수학이라면은 최고 수준인데 여러분 하나 놀라운 얘기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요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에 교수들의 오피스가 없었대요. 오피스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 그러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캠브리지도 19세기에는 교수들 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처럼 교수들이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20세기 들어서도 한참 있다갑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프린스턴에서는 이제 그 수학과 건물을 제일 처음 지은 게 파인홀이죠, 파인홀. 그러니까 이제 파인이라는 사람이 물론 수학과 교수였고, 그 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해서 와가지고, 수학과, 파인이 제일 먼저 프린스턴 수학을 일으켰고, 그 다음이 베브렌이고, 그 다음이 레프시츠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차대전 결국 히트라 때문에 이제 물론 히트라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제 미국 수학이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히트라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많은 수학자들이 미국으로 가다가 보니까 아주 그 미국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에밀 아틴, 알프레드 브라우어, 리차드 브라우어 허버트 부제만, 리차드 쿠란트, 막스 덴, 케어 프리드리히, 힐데 가일링거, 프리츠 존, 루돌프 카나프, 한스 라데마하, 칼 시겔, 리차드 폰 미제스, 아우리엘 빈터, 조지 로렌츠, 허만 바일, 한스 레비, 오토 노이게바워, 에미네터, 막스 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서 갔고. 헝가리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파울 에르도쉬, 조지 폴리아, 그 다음에 티보 라도, 오토 사스, 가보 세고, 그 다음에 데오돌 폰 노이, 카르만, 존 폰 노이만, 피터 렉스, 라울 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죠.
오스트리아에서는 쿠르트 괴델, 그 다음에 칼 맹거, 에이브라함 발트, 올가 타우스키. 체코에서는 찰스 레브너, 리프만 볼스,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에서 빌리 펠러, 이탈리아에서 오스카 짜리스키. 물론 짜리스키는 러시아 사람인데 공부는 이태리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또, 갔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레옹 브리왕, 이 사람은 물리학자로 또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크로드 쉐벌리, 안드레 바일, 자크 아다마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갔고, 폴란드에서도 이제 많이 갔죠. 아흐만, 아론사, 스테판 버그만, 살로몬 보크너, 사메 아일렌버그, 후레비츠, 마크 카치. KAC는 카크가 아니라 카치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아, 마크 카치, 제리 나이만, 알프레드 타르스키, 그 다음에 스탠 울람. 저 사람은 그 원자탄, 수소탄 만드는데 엄청난 공로가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 지그먼트. 저기 지금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수학회 회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스카 자리스키, 리프만 볼스, 폰 노이만, 피터 렉스, 그 다음에 여기 저 리차드 브라워. 리차드 브라워하고 알프레드 브라워는 형제간인데, 리차드 브라워가 회장을 했죠. 거의 같다. 네. 그 이제 누가 유태인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면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보면은 아마 한 거의 70%는 유태인이죠. 특히 한가리나 폴란드에서 간 사람들은 뭐 거의 다, 거의 100%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사실 미국에서 PhD를 해도 꼭 독일 가서 공부를 또 좀 하고 와야 이제 행세를 했대요.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독일 가서 아주 학위를 한 사람도 있지만, 학위는 미국서 하고도 또 독일 가서 또 1, 2년을 지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스토리가 이제, 바로 레프시츠의 선생인데, 저분은 이제 칼 노이만한테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칼 노이만은 그 존 폰 노이만하고는 전혀 딴 사람이죠. 칼 노이만의 아버지는 에른스트 노이만이라고 또 있어요. 펠릭스 크라인이 제일 많이 이제 미국의 수학자들을 길러냈는데, 막심 보커, 에드워드 반 부렉, 헨리 화이트, 헨리 파인. 헨리 파인이 바로 이제 그 파인, 저기 프린스턴의 파인홀. 그러니까 이제 그 윌슨 대통령이 총장할 때 거기 이제 학장으로 넘버 투 명이었죠. 그다음에 하인리히 마슈케, 오스카 볼자. 이 두 사람은 다 독일 사람인데 이제 시카고 대학에 와서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버질 스나이더, 이 사람은 코넬 대학에서 가르쳤고, 프랑크 콜, 그다음에 하스켈. 하스켈은 버클리에 수학과 주임 교수로 했습니다. 한 30년대까지. 그 막스 네터가 이제 에미 네터의 아버지인데, 그 제자로는 이제 윌리엄 오스구트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이 슈르 밑에서 리차드 브라워하고 알프레드 브라워가 공부했고, 한스 라데마크는 카라 데오돌이, 그 다음에 살로몬 보크너는 에어할트 슈밋, 그 다음에 사운더스 맥크레인은 헤르만 바일. 물론 그 전에 사실 또 딴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선생이 유태인이 돼서 쫓겨나기 때문에 헤르만 바일 밑에서. 헤르만 바일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 부인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갔죠. 막스 메이슨은 위스콘신 대학 총장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힐버트의 제자죠. 근데 이분은 이제 수학적인 그 업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빌헤름 마그너스라는 사람이 막스 데네의 제자인데, 막스 데는, 그러니까 힐버트의 그 24개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푼 사람이죠. 제일 먼저 풀었는데, 또 빌헤름 마그너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NYU에 와가지고요, 박사를 72명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박사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세계에서 콜모고로프고, 그 다음에 79명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힐버트가 한 75명 되고, 마그너스가 72명이에요. 막스 데는 그 힐버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의 자리를 얻었는데, 저분은
노스캐롤라인에 생긴 무슨 뭐 블루 마운틴 칼리지인가 뭐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 불행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차트는 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750명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려면 적어도 한 1분, 2분씩을 해야 되는데 뭐 파프나 가우스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우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가우스의 직접 제자고 파프의 제자고 또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결국 메비우스 이 라인에서 이제 그 중국 사람 그 SS 천이 나옵니다. SS 천이 나오는데 우선 그보다는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실력 한 게 아니에요. 실력 한 게 아니에요.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해서 MA 바이얼 D11 디지팅과 그다음 D11 라스케 다음에가 이제 처음입니다. 라스케는 나중에 마치스의 흥미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스펙트 이 사람도 제일 돼서 이제 파키스탄이 가서 유명한 코비의 제자 유시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럼 제가 타이거를 만들고 그럼 제가 스토리고 그럼 제가 스위트예요. 근데 이 유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 바이엘슈트라스가 그 유명한 베를린 대학의 바이엘슈트라스가 사실은 박사학위도 없이 고등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그 엘리프틱 펑션에 굉장히 좋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서 미셸이라는 사람이 바이오스트라스한테
근데 그 당시에 두 사람들이 속해 있던 대학이 남지 그걸 그리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큰 지도를 보는 것이 있어요. 이쪽에, 지금은 그 폴란드 북쪽에 조그마한 땅이 이제 그 땅만은 러시아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게 페닉스베르크라는 게 이스트 프러시아의 수도인데,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수학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힐버트 뿐 아니라 이 리쉐로 칼 야코비도 거기 교수였었고, 노이만은 거기서 PhD를 했고, 또 유명한 키르코프라고 이제, 뭐 물리나 전자공학 하는 사람은 다 아는 키르코프도 거기서 공부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민코우스키도 거기서 PhD를 했고,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그 땅이 그 2차 대전 때 러시아한테 뺏겨가지고 지금은 거기만 러시아죠. 그래서 그 대학 이름이 갈리닌그라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임마뉴엘 칸트 유니버시티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칸트의 고향이고, 칸트가 거기서 나서 거기서 공부하고 평생 거기서 교수하다가 죽은 데예요. 바로 케닉스버그가.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이름을 지금 칸트 유니버시티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뭐 헤세, 뭐 하인리히 베버, 뭐 에미네터의 선생은 파울 고단이고, 이 사람은 또 야코비의 학생이었고, 여기 이제 막스네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엄청난 역적을 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글을 쓰자면 뭐 몇 페이지를 써도 모자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쭉 설명을 했고요. 요거 하나씩 열면 여기 전부 다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올는지. 이상하네. 제주도에선 잘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하여간 디리슈렛 밑에 이제 립시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립시트 이제 지금도 리븐방정식의 립시트 컨디션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서 이제 바로 페릭스 클라인이 이제 불과 나이가 뭐야? 19살인가 뭐 있다. 그러니까 49년생인데 68년이면 그렇죠? 19살이죠. 19살에 PhD를 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 PhD라는 거는 학사 석사가 없죠.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고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의 대학은 오늘날 우리 대학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23살인가 정교수가 됐을 거예요. 펠릭스 클라인이. 그 밑에 아돌프 후르비츠, 그 다음에 이제 린데만, 이런 사람들이 나면 린데만 제자가 이제 힐버트죠. 크로네카 있고, 에르빈 크리스토펠 있고, 헬무드 하세. 여기 이제 린데만의 제자 중에, 린데만이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힐버트 같은, 힐버트나 민코프스키 같은 제자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린데만은 더 유명해진 거죠. 뭐 루드빅 비버박,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나치스하고 협력을 했고, 또 쥐스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오버볼파크 매스매틱 그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거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수학사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알프레드 레비,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여기서 이제 게르트 팔팅, 독일 사람으로 유일하게 노벨적인 필드메달을 받은 게르트 팔팅이 여기 나오고요. 에하르트 슈미트,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역시 힐버트의 학생인데, 슈타인하우스도 역시 힐버트의 학생이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 그래서 거기서 스테판 바나카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브루멘탈, 이 사람이 첫 번째 이제 힐버트의 PhD 학생이었고, 쿠란트는 이제 그보다는 훨씬 떨어지지만, 이 사람은 또 뉴욕 대학에 가서 또 엄청난 그 학파를 하나 만들었던 거죠. 쿠란트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사운더스 맥클레인이 여기 나오는데, 헐만 바일도 물론 힐버트의 제자였고요.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에릭 헤케,
알프레드 하르, 이 사람은 저 헝가리 사람이고요. 헬링거, 하멜. 이 하멜의 제자 중에 카우엘이라고 있어요. 아마 수학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전자공학자들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리차드 폰 리제라고요. 이 사람은 사실은 1차 대전 때는 파이로트로, 진짜 오스트리아 공군의 파이로트였어요.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왔고, 그 또 나중에 그 힐다 가이링거라는 여자하고 재혼했죠. 오스트롭스키, 헬무트 크네저, 여기도 칼, 바이엘슈트라스 밑에 또 엄청나게 많은, 뭐 잘 아시겠지만 라자라스 푹스, 페닉스버거, 프로베니어스, 에드먼드 란다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라인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칼 룽게, 헤르만 슈발츠, 전부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독일만 해도 벌써 이렇게 된, 아, 그래, 이게 이제 거짓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탑 헬그로트라는 사람이 이제 괴팅겐 대학에 오래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하여간 수학의 모든 분야를 그렇게 잘 알았대요. 그 밑에서 에밀 아틴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에밀 아틴이 나중에 프린스턴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18년 동안 있으면서 또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이 헤르그로스의 그 개인적인 그 재미나는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독일 하나만 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쑥 훑어만 보는데도 한 10분 걸렸잖아요. 근데 프랑스, 뭐, 거기다가 뭐 미국을 하려면 이걸로 한 30페이지쯤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로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그건요, 저 한국 수학자는, 제가 이름만 되죠, 그냥. 이막 선생하고요, 임덕상 선생하고, 그 다음에 젊은 수학자들, 최근에 뭐 좋은 결과 발표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황준목 교수, 뭐 김정한 교수, 이렇게 몇 번 넣어놨습니다. 월드 사이언티픽 퍼블리셔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아, 글쎄, 그러니까 뭐 천, 그다음에 뭐 일본은 많이 나와요. 일본은 많이 있죠. 일본은 중요한 사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야오야. 아, 그다음에 뭐 테렌스 타오 얘기도 나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연해 주실 분은요, 대만 사범대학에서 오신 홍만성 선생님이십니다. The next speaker is Professor Wang Shenghong Horun. He will give a talk about